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멤버를 소개하는 새로운 멤버를 소개합니다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방송에 드디어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그 전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누굴까, 새 멤버가 누굴까, 기대가 된다. 그리고 뭐 추측이 난무했어. 너무 엄청나게 지금 누가 멤버다라고 추측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일이 좀 있을까봐 제가 미리 좀 억울하고 안 끌리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각 BJ 저랑 친한 BJ 분들 방 가가지고 새로운 멤버님 아니에요? 이러면서 억울 많이 끌었더라고. 알게 모르게 나한테 연락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연락한 사람이 있어. 야, 네 방송에 자꾸 내가 새 멤버래 하면서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 그래, 되게 웃겼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웃겼어요. 지금도 BJ분의 한 분이 또 방송 보고 있는데, 이분 역시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방송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춘영님이 멤버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예. 자, 저도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새로운 멤버를 소개해야 된다는 게.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랑 봤을 때 새로운 멤버 들어오는 분은 어떤 분인 것 같나요? 헐크요! 아닙니다. 헐크야? 아이언맨? 아이언맨? 왜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 단단하고 멋있잖아요. 야, 옆에 아이언맨이 너무 부담스러워. 제발 새 멤버는 잘 잡아서. 아이언맨 왜 이렇게 커요? 너무 크게 만들었어, 할머니래. 네, 멋쟁이신데? 근데? 달자보다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저분이 지금 스킨 바꾼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야, 근데 할머니가 아니라 나인 것 같은데, 약간? 어? 어? 아닌가? 악어짱이 미래? 뭘 악어짱이 미래야, 나 할아버지야. 야, 바퀴벌레 좀 치워봐, 자꾸 빨빨거리네. 왜, 바퀴벌레 귀엽잖아. 네, 갑옷 바퀴벌레 있네. 자, 일단 저희가 저기 지금 메인저 카페에 지금 저기에 멤버분께서, 새로운 멤버분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근데 생각해봐. 야, 이거 일부러 메인저 카페 홍보하려고 지금 여기서 한 거 아니야? 이거 홍보야, 이거 트리님의 묘략이야. 아, 이거 홍보야. 홍대. 우리 집에서 해도 되잖아. 저기 우리 밭에서. 얼마나 멋있어. 지략가 도트리. 내 밭을 홍보해야 된다고. 목합합니다. 보험 드세요? 네, 광수면도 있는 저기. 자, 일단은 뭐 잠시 뒤면 알게 될 텐데, 약간의 그래도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약간 어색함이 없겠죠?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이거 막 그 무엇도 아닙니다. 무엇도 아니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도 아니야? 네. 네. 그 무엇도 아니야. 뭐야, 얘기해도 돼, 멍청이들아. 제가 볼 때 얘는 진짜 천지 아닌 바보예요. 야, 근데 달자 너 쩐다. 진짜 괜히 말했다가 바보. 혼날까봐. 괜히 말했다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내가 질문한 거니까 말해도 돼, 얘들아. 혹시 암컷 동동이 아닐까? 어디도 속하지 않잖아. 아, 동동이 속하시구나. 동동을... 아니야, 너 더 이상 슬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안에 계신 분이 남자인가요, 여성분인가요? 여성분입니다. 네, 여자분이십니다. 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남자면 싫다. 덕금지 켜져. 아, 장난이고, 남자면 싫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여성분들도 한 분 정도는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도 있고, 여성분들은 남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역시 하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신 할머니가 멤버분이십니다. 네, 뭐 할머니가 멤버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 뭐냐,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면서 저희 늪지대에 요번에 합류하게 됐죠. 혹시 옆에 있는 저 여대생 분인가요?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봐! 번호를 말려줘!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일단 카페에서 일단 우리 얘기하도록 하자. 네. 자, 일단 카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꺽꺽!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내 멤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메이드하고 있구만. 안녕하세요. 엄마 제 취향이에요. 불쌍하다. 야, 불쌍하다. 저기에서 그냥 같이 토크했으면 됐을 텐데. 자, 이쪽으로 와서 돈 내세요.
돈 내라고요? 돈 없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꺼져 그러면. 주면 메이드는 이거 쓰세요, 다들. 주인이요? 네. 여기 케이크 좀 줘보세요. 케이크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추천 메뉴. 주인님들 메이드 카페 왔으니까 이거 쓰세요. 오늘 추천 메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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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그게 뭐냐? 아, 감자 팔지 마. 수희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여성분이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아주 기쁩니다. 저는 수희님한테 그 얘기하고 싶대요. 걱정되는 거 있어요? 저요? 네. 같은 여성이 들어오는데, 여성분이 들어오시는데. 네. 아, 그래서 오히려 물어본 거예요. 저는 더 좋은 점. 부딪히지 마세요! 걱정되잖아! 그라치지 마! 아니, 여기 너무 남성분들이 극성이에요. 제 이제 여성분들과 함께 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아, 여성분들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겠다. 제 야망을 꿈꾸고 있다는 거야, 언니, 야망. 어머! 어떤 컨텐츠에서도 그 여성분이랑 팀을 해서, 어? 승리를 하겠다. 드디어 아, 제대로 된 팀이 생겼다. 아, 괜찮아요. 0.5인분은 아, 어떻게 해도 0.5인분이에요. 이제 여자들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게 뭐냐,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글쎄요, 제가 조언을 해도 돼. 아직 공개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럴 때 얘기해요. 안녕 자기. 안녕 자기. 얘기 끊지마 자기. 조용히 해 자기. 심으로. 자, 어떻게 뭐 조언해줄거나 아니면 얘기 드리고 싶은거나. 아, 이 남성분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역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된다? 응. 우리 멘탈도 그렇고 아주 강해져야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여리시 외유내강이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풀자면 모사님. 네. 지금 오늘 들어오시는 분이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분인가요? 아닌가요? 알만한 분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아, 말해도 된다고요. 애들 왜 이렇게 정신... 알만한 분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맞잖아요. 따지면 다 알만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지. 맞아요. 네. 아우니 여자 몰라요? 뭐가? 뭔 말이야? 그래, 알고 있는데. 말이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 아니야? 뭔 소리야? 저희가 뭐예요? 네 뇌 속에는 뭐가 들었냐? 손님 나가주세요.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손님 여기서 대출하거나. 안녕하세요. 와, 발자 쩐다. 어떻게 저런 컨셉을 가질 수 있지? 신기한 녀석. 자,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악어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보셨다면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뭐 만드기님은 뭐 이분한테 뭐 바란다던가 걱정되는 거라던가 있나요 혹시? 걱정되는 거는 딱히 없고, 바라는 점은 혹시라도 저를 이렇게 뭐 약간 힘들게 하진 않을까. 힘들어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직접 떼지 말라,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 뭐 인기가 제발 제발 여자들 들어오면 나한테 직접 대지 말라. 힘들다 너무. 오케이. 우리 만석이 여러분 직접 대지 마세요 저한테. 와, 위로 올라가세요. 아, 예, 직접 대지 않겠습니다. 만석이 감자칩으로 여자들 다 꼬신다는데. 근데 고양이 카페라고 해서 고양이가 왜 없어요? 야오. 얘가 고양이예요. 야오. 얘가 고양이예요. 자, 아 맞아, 핑맨은 얘기 안 했네. 핑맨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 밥은 언제 주나요? 밥? 밥 이따가 먹으면 돼. 저기 오케이. 사료 있어요. 사료 여기 안으로 들어. 지금이 없어! 지금 달라고 서장! 자, 여기 시급 감자. 자. 두근두근. 야, 문 열렸었어. 그런 거 하지 마요! 왜? 아, 나 안 봤어. 아직 못 봤어. 보여, 너네? 보여? 나 못 봤는데, 나 못 봤는데? 보여? 잠깐, 제가 뒤로 오고 있어봐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내가 뒤두고 있을게. 확인. 뒤두고 있지. 헐, 진짜? 와, 이 사람이야? 헐. 와. 리액션 하지 마. 너네 다 알고 있는 분이잖아. 뒤돌아봐요. 찍었다. 자, 야 일단 너네 마이크 끄고. 너 뭐야? 아, 달짜라.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너네 마이크 끄고 있고 얘기 좀 하고 있을게. 아, 리타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리타님이라고 한 1년 전부터 참여해주셨던 분인데,
일단 1대1로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 소개도 할 겸 얘기도 할 겸 이렇게 했어요. 긴장되죠? 네. 왜 긴장돼요? 너무 무섭네요.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네. 아, 제가 이분한테 옛날에 꼬우면 BJ 하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중에. BJ 하셨더라고요. 아, 예. 웃으라고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요. 자,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몇 가지를 또 질문해드리고, 또, 아까 머싸가 얘기한 것처럼 알만한 분들은 아시고, 모를만한 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약간 소개를 부탁드리려고요. 리타님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J도 하셨겠다. 예? 아유, 진행력이 좀 뛰어날 거 아닙니까? 장난이고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까지 늪지대에서 매니저 겸 방송 참여를 도왔던 리타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네, 기쁘네요. 다시 만나 기뻐요, 진짜로? 떨려요. 떨려요? 네. 좋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하죠. 일단 리타님께서 1년 전쯤에, 1년 전에 나가시게 됐었죠. 네. 그런데 나가시게 되고 합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 네, 합류하게 된 계기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늪지대를 나간 이후로도 계속 악어님이나 멤버분들이랑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지스타에서 이제 뵙게 됐는데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까 늪지대 활동이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너무 그리워졌어요? 네, 그래서 매일 막 같이 웃고 떠들면서 놀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늪지대 다시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악어님한테 지스타 때 다시 멤버로 합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딱 잘라서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안 된다 했죠, 그때.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 이후로 악어님께서 방송에 대해서 더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저를 되게 많이 케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버님 도움을 받고 있던 차에 얼마 전이죠? 아버님께서 저한테 멤버 제의를 해주셔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수락했어요. 일단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가 방송 규칙상 나간 멤버를 다시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리타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리타님이 방송에 참여했을 시절에 나의 실수가 좀 있지 않았나. 멤버가 아니었어요. 리타님은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멤버가 아니었고 매니저였어요. 매니저로서 들어오게 됐는데 참여는 멤버처럼 한 거죠. 약간 리타님도 약간 거기에 대해 정체성 많이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제 실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때 내 실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때 나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꼭 리타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래도 방송을 참여했을 시절에 많이 방송을 도와주셨고 좀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 해서 케어를 해줄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단 처음 케어를 해줬던 거는 어느 정도의 제가 방송 아는 노하우나 지식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는 정도였거든요. BJ로서 좀 성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리타님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받기에는 좀 애매한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리타님 방송을 꾸려나가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멤버들도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멤버로 받는다기보다는 BJ로서 응원을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BJ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주겠다 그래서 BJ로서 케어를 해주고 트레저 헌터 회사에도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4개월 동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스타 이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BJ로서 케어를 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든 생각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더라고요. BJ로서 케어를 해주면 저희가 뭐 정식으로 만날 때나 참여를 할 수도 없고
또 트레저헌터에 합류하게 되면 저랑 계속 부딪힐 텐데 되게 애매한 입장이 서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멤버로서 케어를 해주기 더 좋겠다라고 싶어서 리타님한테 한 3-4개월 뒤에 뜬금없이 리타님 의사와 상관없이 멤버들이랑 회의를 한 다음에 리타님 받으면 어떨 것 같냐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리타님을 멤버에 들어올 생각 있냐라고 물어봤었죠. 그쵸? 네. 근데 합류하게 된 계기도 계기인데 나가게 된 이유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늪지대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쵸. 제가 그 당시에 규칙을 어기게 돼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나가게 된 이유를 그 당시에는 학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집안 사정과 학업도 물론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당시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였고요. 그때 시청자분들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 해드리고 나가게 됐던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리신다. 뭐지?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규칙을 어기셨고 나가게 됐는데 저도 지금 리타님 앞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때 나가게 됐었는데 지금 다시 앞에 계시고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는 못 드렸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 이미지 그런 게 생각한 게 아니라 리타님이 방송적으로도 욕심이 조금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미지가 많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씀을 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너무 나쁜 이런 걸로 나가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저희 방송 내에 규칙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행동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고 뭔가 도와야 할 그런 임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그때 뭐 리타님 말대로 학업과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도 지켜지지 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너무 애매한 입장을 만들어 드려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 제가 의욕을 멤버로 받아서 뭐 의욕을 더 드려서 규칙을 다 지키시고 좀 더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본 결과 리타님 잘못만으로 인해 나가게 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 앞에 계신 거고요. 일단 나가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셔서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왜 다시 받았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어느 정도의 그때 체계가 그때 방송 체계가 사실대로 말하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했을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방송의 체계를 잡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지금 뭐 되게 복잡하네요 얘기 드릴 때. 제가 그래도 정확하게 또 다시 말씀드리면 받게 된 저의 계기는 리타님이 참여했을 매니저 시절에 정말 성실했어요. 정말 성실했고 그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정말 규칙이나 이런 것도 다 잘 지키시고 뭔가를 맡으라고 했을 때 정말 잘 수행을 했어요. 근데 수행하지 못한 거는 후반에 정체성 혼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받아도 요번에는 이렇게 멤버인 입장에서 받고 제가 케어를 좀 더 잘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받게 된 계기였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리타님의 그 BJ로서 활동했을 때 멤버분들에 대해서 멤버분들에 네네.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멤버분들은 거의 다 늪지대 시청자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저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네 되게 더 좋아해주고 오히려 네 기뻐해줬어요.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그래도 한 번 맺었던 인연이다 보니까 리타님이 참여를 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도 계속 갈 수도 있죠. 네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리타님의 개인 방송과 유튜브는 그냥 제가 얘기를 했어요. 멤버 들어오기 전에 개인 방송과 유튜브는 바로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케어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제 방송 규칙 내에서는 개인 방송을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컨셉도 잘 자리 잡아야 되고 그냥 대놓고 말해서 자리를 좀 자리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방송을 해도 문제가 없게 될 때 방송을 풀어주거든요. 리타님은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 방송은 앞으로 못하게 될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저희와 할 거와 전혀 다른 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상 같은 거는 다 비공개 처리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거를 꽉꽉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유튜브 보니까 되게 그래도 방송 실력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요? 부담돼요? 예, 부담되라고 네. 한 말이에요. 장난이고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애매한 입장에서 놓았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간 멤버분들의 그리움은 다들 있으실 테니까. 근데 이 이후로는 솔직히 나간 멤버분들을 다시 받는다는 입장은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타님 같은 경우에는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멤버 입장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사과 말씀이라던가. 네. 그렇게 나가고 나서 실망을 안겨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늪지대 멤버로서 합류하면서 꼭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질문들 안에 어긴 규칙이 뭐죠? 규칙이 너무 많긴 해요. 근데 간단하게 그때 뭐 어긴 거를 다 뭐가 뭐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해드리기에는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 말을 들리지 않을 때, 제 말을 듣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네. 네. 거기에서 많이 규칙이 깨졌다고 봐요. 제가 뭔가 시켜도 제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됐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커버 쳐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가 어느 정도 실수도 한 것도 있었으니까 매니저인데 멤버처럼 참여를 시켰고 그때 당시에 리타님이 멤버로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저도 그걸 알았는데 네. 아직은 아니다 이걸 계속 미뤄뒀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멤버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렇게 문제라고도 하기도 애매해요. 다 더 잘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셔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니님이랑도 지금 굉장히 많이 친해진 상태예요. 그 뭐 네. 여자들끼리의 뭐 질투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둘이 컨셉도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리타님이 약간 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귀여운 목소리라면 순이님은 귀여운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쵸, 순이님? 네네, 전 아주 성숙하고 여성스러워. 맞추지 마세요. 둘이 목소리가 겹치지 않다 보니까 둘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순이님이 그래도 여성분 한 분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홍일점이다 보니까, 그쵸? 네, 아유, 정말 좋습니다. 리타님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뭐 기대되는 점 있어요? 앞으로 뭐 기대되는 네? 점, 기대되는 점 아니면 기대했던 점인가? 지금 뭐 심오한 분위기를 풀고 좀 좋은 얘기 좀 넘어가 보죠. 네, 왜요? 뭐 긴장하거나 내가 뭔가 바랬던 거 있어요? 얘기했었잖아요 저한테. 아, 그 전에 네. 너무 방송 참여했을 때 못했다고. 아, 맞아요.
자기 네,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참여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사실은 막 아오님 녹방 같은 걸 보면 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너무 스스로한테 실망이 컸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진짜 못했거든요. 장난이고 잘했어요. 원래 자기 모습이 더 안 좋게 보인다고 잘했는데. 아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크 실력도 많이 늘었죠. 조금? 마크 방송했었잖아요. 영웅 이런 거 다 합니까? 그럼요. 아, 마크 실력은 꽤 괜찮다. 콘텐츠 제작은 얼마나 할 줄 아세요? 제가 아이디어? 네. 조금 내고 건축 배우고 있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리터님이 영상이나 그 어느 정도의 포토샵이 할 줄 아셔서 건축을 파라고 한 건 아니고 건축을 잠깐 동안 한번 익혀보게 하려고 제가 과제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제 수행을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이번에 과제는 약간 주택인데 약간 마당도 있고 했는데 저 아직 안 봤거든요? 네. 뭐 해요? 네. 뭐 합니까? 창피하네요. 좀 더 고퀄로 할걸.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도 있나요? 영상 그게 내부까지 한 거라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돌았어요. 한번 이게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아, 부분 선택이 좀 이상한데? 네. 몇 분짜리죠? 10분짜리인데요? 그런가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외형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건축 지금 한 2주? 2주 정도 연습하지 않았어요? 3주? 네, 3주. 저게 3주째, 세 번째 과제였어요. 보여드리면 여기 있다. 이 옆에 차는 뭐죠? 차 있는데? 아, 저거를 모티브로 지은 집. 아. 네네네. 아, 이걸 모티브로 지었어요? 네. 아까 영상이랑 비슷하네요? 헤헤헤. 잠깐만, 이게 심지죠?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요? 아니요, 아군님 심지도 하시는군요? 아니요, 심지 안 하긴 하는데. 심지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본 적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서. 네, 맞아요. 마크 그래픽이랑 뭐 똑같은 게 아니라 외부 이렇게 배경이 약간 텍스처팩 꼈을 때 쉐이더 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네. 심지어 하신다든 심지에서 건축한 거예요? 아니면 심지 있는 집이에요? 심지 있는 집이야. 모르겠어요. 구글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아, 본인 집이 아니라 심지에서. 네. 좋습니다. 이쁜 집만. 네, 마크는 할 줄 아시고 그리고 참여했을 때 방송 실력 어느 정도 있고. 옛날에 그 악어 유튜브에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돼요. 악어 유튜브에 공포의 쿵쿵따라고 검색하시면 리타님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마지막 스나이퍼 꼬리 잡기였나? 스나이퍼 네, 꼬리 잡기에서 제가 꼬 이걸 해야 되는데 꼬면 비자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세 글자만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약간 드리블을 쳤던 건데 자 일단 멤버들이랑 같이 만나보죠. 네. 리타님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리타님은 나뭇잎 컨셉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정수리에 있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루토인가요? 나루토라고? 네, 나뭇잎. 머리 위에 나뭇잎 있는 게 원래 컨셉이에요. 네, 맞아요. 그 옛날 뭐 팬아트나 아실 테니까 다른 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거 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초록색 머리에 약간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한. 네. 연두색. 연두색 머리에 그리고 초록색 연두색 나뭇잎 이렇게 있네요. 자, 움사미님이 888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들 하시네요. 리타니 오신다고 많이 기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리타니 오시는 거 아니냐고. 와우예요. 일단 오늘 이후에 개인 방송이나 어느 정도 게시판 정리는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다 비공개 처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방송 참여를 한 뒤에 다른 멤버들처럼 유튜브나 이런 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와우. 자, 뭐 멤버분들은 뭐 리타님 오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요리 잘하시나요? 멤버가 장난입니까? 아 맞아, 요리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분이 그분이잖아. 라면 전자레인지 라면 끓일 줄 아냐고 했더니 전자레인지 라면 끓여 드시는 분. 당당하게 연금술사. 아직도 전자레인지 라면 끓여 드시나요? 아니요. 그럼 냄비 지금 라면. 아 지금 냄비 라면. 그럼 지금 요번에 저희 악어 사생활 식객이 라면이 업데이트되는 그거 보면서 뭐 본인의 라면 솜씨를 발휘하고 싶었다던가 그런 거 있었나? 네, 저 굉장히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쉬웠다고요? 네, 아버님한테만큼은 전자레인지로 끓여드리는 전자레인지 라면 맛을 느껴보는. 멤버 아니라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쵸?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멤버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 다음 주 팀 정모에는 참여를 못할 거예요. 일단은 팀 정모에는 아마 구경만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직 시청자 팀에 뭐 속해 있다던가 팀 정모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거고요. 다음번에 할 때부터는 다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얘기를 네. 해드리네요. 질문하셔도 돼요, 너블님. 두 얼굴의 리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 까발리겠어. 까발리겠다. 리타에 대해 폭로하겠다. 내가 1년 3개월 벌써?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말인데 이 사람 방송 끄면 목소리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해봐요. 솔직히 얘기해. 방리타 솔직히 얘기해. 맞아. 쎘다. 졌다. 어째서 리타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째서 리타죠? 저 말입니까? 리타라는 닉네임을 어떻게 짓게 됐나요? 리타. 그냥 영국 보고 주인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때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치코리타라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원래 치코리타 포켓몬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작권에 예민해서 치코리타 컨셉은 가지 않을 거예요. 아 지금 게리가 최근에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게리님. 리자고 2년 동안 깨알 그 친구를 어딨어. 얘 꼬부기 됐잖아 얼굴. 얘 주황색 민둥어 됐잖아. 민둥어 꼬부기 주황색 꼬부기. 나에게 잘렸어 불하고. 그 기력이라니까 그게요? 아 불이 없는 게 뭔가 허전해. 기록. 뭐 또 얘기하고 싶다 멤버들 뭐 이런 거. 각성하라.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네, 네. 저희는 원래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원래 행동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야 그게 더 무서워. 그 재밌어지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뭐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원래 늪지대에 있다가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입장이라 보니까 아직 리타님의 마음이 다 이렇게 안 가라앉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저희 방송을 좀 몰입해서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게끔 더 많이 노력을 하실 테니까 이쁘게 보이시진 않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 네. 싫어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뜬금없죠? 이런 얘기 할줄 몰랐죠? 되게 어렵다. 우와, 이런 거 나와야죠. 아니지. 안 돼. 제가 꼭 그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호감을 댈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다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말인가요? 그 말 정말인가요? 그럼요. 아니요, 네. 알아주실 거예요. 수인님 어디 가셨죠, 근데? 저기 끝에요. 둘이 요즘 친해지긴 하셨어요? 옆에 와서 앉아서 들어줄게요. 네, 같이 GTA 하면서 자취했고 밥 뺏고 사람 죽이고 탱크 타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자, 리타님은 22살이시고요. 수인님은 24살이십니다. 야, 두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던데. 제가 제가 나이로 아무도 이기지 않죠. 뭔 말이야? 질 수 없죠. 뭘 이기지 않죠. 이게 생각이 없어요. 이게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리타님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저 165. 중력아, 네가 이겼어. 오야 드디어 중력이보다 작은 사람이 나왔어. 깜짝 첫승.
오케이. 뭐 첫 승이야. 솔직히 너구리랑 수진님이랑 고만고만해요. 그 시가 야. 떠오르는 건 기쁘지 어?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와우. 야, 축배를 울리네 역시. 뭔 소리야. 자, 리타님 나이는 뭐 22살이셨고요. 또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맞아 맞아, 그거 궁금했어요. 건장한 남자입니다. 저 성별 없어요, 나뭇잎이라. 아 맞다, 아, 처음에 있잖아요, 매니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예전에 한 1년, 2년 전인가 들어오게 된 거는? 그때 제가 좀 왜요 왜요? 악어님 시청자였어요. 예예. 예. 아 나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악어님 시청자였는데 악어님 팬카페가 오픈했다 해가지고 갔는데 스태프분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스태프분들 무섭다고요? 그래. 지금 스태프분들 지금 팬카페 분들 아니야! 받아주세요. 아니 스태프분들 말고요. 아니 그 지금 카페 스태프분들 건드리면 지금 큰일 나요.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리타님 막 어? 안 좋은 걸 올라오면 삭제 안 해요. 아니, 지금 이제. 본인 원년 멤버라 이거예요 지금? 아니야 아니요. 아이 들어봐요. 네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고님 카페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고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가 되고 카페 이렇게 되고. 아고님 이렇게 했다면 뭐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님이랑 뭘 이렇게 해요? 뭘 했는데? 야 허공에다 대고 아버님 저 매니저 되고 싶어요 하면 매니저 되는 거예요? 청문회 아니에요. 뭔데 당신 청문회 아니라고 얘기해. 장난이고 정확하게 근데 그때 어떻게 됐었죠? 아 그때 사실은 제가 아버님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님이랑 저랑 이미 좀 구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구면이었던 건 기억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상황극 방송을 했거든요. 네, 저택살인사건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딸이 납치됐다라는 게 숨겨진 게 또 있어요. 녹화본이 날라갔거든요 그때. 아 근데 네? 거기에 아역 배우 같이 나왔어요. 네, 딸 역할이지. 딸 납치 사건의 딸이었죠. 딸이었지 그때. 나왔던 이유는 제가 아버님 방송에 참여했던 이유가 제가 같이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방송하다가 그 친구가 아버님이랑 이제 이렇게 합동으로 그거 딸 납치 찐다고 해서 제가 아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역 배우가 딱 됐어요. 뭐라는 거야? 아역 배우 아니에요. 참여자예요. 아역 배우요? 같이 됐다고 했지 아역 배우가 아니었다고 연이. 전자레인지로 라면이나 끓여오거라. 진짜 내가 속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수 안 하고 잘 오랫동안 가가지고 오래오래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었더니 지금 다시 처음부터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후회하셨죠? 네. 솔직히 네. 네, 솔직히 처음에 안 받으려 했지만 나의 잘못도 있어서 그리고 리타님이 성실했던 것도 기억이 나서 그게 기억이 안 났다면 내가 머리를 다쳐도 기억이 안 났다면 여기 없었겠지. 안 돼! 그때 원래 매니저 때 리타님이 맡아주신 역할은 카페 관리도 해주셨지 않았어요 그때? 네 맞아요. 카페 관리도 해주셨고 그리고 어디 저희가 정모를 간다고 했을 때 다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버스 노선도 경공 뭐 펜션 그리고 멤버 하나하나의 그 자기 집 위치에서 그 정모 장소까지 오는 그 버스 경로 뭐 이런 거 다 해줬거든요. 왜 그랬어요? 애들이 버스 찾을 줄 몰라요. 아 애들이 처음이라 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 다 하자 해가지고 누구 빼놓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해줬어요. 제가 도트림한테 얘기해서 칭찬했어요. 리타님이 이럴 때 이런 것도 해주시고 되게 성실했다니까 그랬으면 안 됐다고. 그랬으면 안 됐다고. 지금 멤버에들 도트림을 각성해라. 도트림을 각성해라. 도트림을 각성하라. 그 뭐냐 저희가 곧 있으면 맞다.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방송에서 그냥 질문 안 물어봤던 건데 저희가 곧 있으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튜디오가 생깁니다. 늪지대 스튜디오라고 트레저헌터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도안도 시안 다 나왔고 이제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해외에다가 멋있는 걸로. 뭔 소리야. 근데 뭐 도트리님은 오시잖아요 일을 하시려고.
대전으로. 네, 저도 곧 대전으로 이사 가죠. 네, 그래가지고 리타님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의 의사 자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올해 안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오고 싶은지 안 오고 싶은지. 이건... 아, 그럼요. 당연히 가고 뼈를 묻고 싶죠. 왜 여기다가 뼈를 묻어요? 스튜디오에 뼈를 묻어. 내다!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 장난 이거. 그래도 뭐 이거 시청자분들 모일 겸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트레저 헌터에서 칭찬 하나만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트레저 헌터에서 저희 위해서 좀 스튜디오 이번에 차려주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저희가 촬영이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정모를 하는데 모일 공간이 솔직히 저희 집밖에 없었는데 그런 데서 모이게 할 수도 있게 됐고, 방송실이나 이런 걸 만들어놔서 일단 거기에는 제 개인 방송실이 있는데 애들도 가끔 대전에 왔을 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번 연대에는 원래 노래나 이런 것도 많이 작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들끼리 그 늪생일에 보시면 노래 작업하는 걸 보이시잖아요. 아직 미숙하지만, 당연히 미숙하지만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의 매력으로 조금 조금씩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좀 노래 작업도 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스튜디오에서 다 하게 됐고, 그 또 연습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거기 안에 춤 연습실을 만들어 놔서 솔직히 처음에 뷰티다다 분들이 좀 바랬거든요. 그 뭐냐, 수유님이 춤 연습할 때도 좀 필요한 것 같다, 멤버들도 뭐 그런 거 찍으면 안 돼요 해가지고. 아, 네, 저는 진짜 멤버분들이 그런 거 군무로 딱 쳐가지고 우리 멋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시도하기 가장 어려운 거긴 한데 한번 많이 만들어졌으면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한번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스튜디오는 저희들 것만, 저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트레저 헌터 분들이 다들 이용하실 수 있게, 그 다른 그 뭐냐 크리에이터 분들이 스튜디오 만든다면 그 연습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양띵 누나가 있으면 우리도 가끔 가가지고 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좀 많이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그쵸? 가훈님. 네네. 그리고 저는 모이는 거는 형 집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모이는 거? 네. 형님 모이는 거는 우리 집에서 해도 되고 거기서 해도 되고, 그때는 니네들이 거기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날 잡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 모였을 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물 같은 거 거기다 보내도 되냐? 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선물을 받지 않았거든요. 사생활이 공개되기가 좀 꺼려하는 편이라 저희 집이 공개되거나 이러면 찾아오실 수도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걱정하는 거는 초반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 어쨌든 일을 중요시해서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주소가 공개돼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기고, 찾아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공개를 안 하겠지만 뭐 나중에는 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딱 잡아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초반에는 아마 공개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개가 된다면, 스튜디오가 만들어진다면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꼭 찍어서 사생활 채널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지? 네! 네! 오늘 리타님 겸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리타님 늪지 컴퍼니 나중에 참여하죠. 일단 네. 지금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사원으로 들어오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보험회사가 가장 좋지. 너무 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남자답게 안녕하세요.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이 리타님이 딱 방송을 보면 보험회사는 곧 망해요. 예. 보험회사는 곧 망하고, 저희 회사는 상승세를 탈 겁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소리예요? 그린벨트입니다, 여러분. 아, 그린벨트야, 제도 안 하겠다, 그린벨트는. 저희 니프티드 컴퍼니에 보험회사보다 느리가요, 확실히. 뭔 그린벨트야. 아무것도 안 하고 망해, 거기도 망해. 보험회사한테가 최고야. 벨트 고치죠, 찍었다.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 사만나 할게요. 아, 근데 저희 들어오시면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농사만 하나요? 네, 농사만 해야 돼요. 아, 농사 너무 지겨워. 우리는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헐, 지금 농사 지겼다고 했습니까? 아, 빨리 농사를 열심히 하는 듯이 미래를 보려고 했어. 마크에이지 시절이 생각난다. 저 호박만 캤잖아요. 마크에이지 시절 때 아... 호박만 열심히 캐져가지고 호박 캐는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사신수의 도끼인 백호의 도끼로 호박을 재배하셨다고. 네, 백호의 도끼로 호박을 키셨어요. 우리도 그랬어. 주작의 삽으로 모래 다 팠어. 마크이즈 때2 보면 리타님이 그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창피하면 보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매니저가 아니라 멤버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멤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 자, 그 뭐냐, 어쨌든 오늘 리타님 돌아오는 날인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마지막으로 엔딩 찍어주실래요? 리타님이. 아,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와, 쩐다. 예. 와, 쩐다. 간단하네요. 쩐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앞으로 새로운 가족분이랑 우리 영상을 할 때마다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무한 콘텐츠 개그 방송 BJ 야거였습니다. 자, 빠빠잉. 빠빠잉.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빠용.